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창욱입니다. 네, 지금부터 마리끌레르와 함께하는 퍼퓸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되게 다양한 촬영을 해봤는데요. 사실 이게 7가지 향수를 놓고 뭔가 되게 다양한 컨셉으로 촬영을 해서 사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향수랑 또 같이 촬영을 하니까 되게 다양한 향기와 함께 되게 기분 좋은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글쎄요. 사실 제가 컷들을 다 살펴보진 못했던 것 같은데, 잘 나오게 해주시지 않을까. 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는 다 좋았던 것 같은데, 일단은, 올드 본드 스트리트라는 향수인데요. 애트킨슨의 시그니처 향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거의 향수는 항상, 촬영장에서도 그렇고, 평소에도 그렇고, 항상 잘 애용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되게 막 뿌리는데, 이렇게 뿌리고, 이렇게.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강남 비사이드라는 작품인데요. 진짜 말 그대로 강남의 어둠의 카르텔을 소탕하는, 찾아서 잡는 이런 이야기고요. 거기서 저는 윤기로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, 이 강남 바닥에서 굉장히 달고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캐릭터인 것 같고요. 이 친구 되게 많은 분들께서 보시지 못했던 어떤 매력의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향일 것 같아요. 제임스. 장르 자체도 뭔가 좀 이게 딱 이런 색깔이에요. 이런 되게 어둡고 뭔가 섹시하면서 딱 이런 향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서 만약에 촬영장을 간다면 이 향을 뿌리고 싶어요.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향인 것 같고요. 저는 이거 제라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거요. 글쎄요, 그냥 여행하기 좋은 옷? 뭔가 사진 촬영하는 거 좋아하니까 사진 촬영하면서 네, 그렇게 캐주얼하게 다닐 만한 그런 향이 아닐까? 봄은 뭔가 상쾌하고 꽃향. 그러니까 이제 이 꽃향. 네. 아까 꽃에 되게 둘러싸여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요. 네, 이 향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봄과 정말 어울리는 향이 아닐까. 네, 향미향. 저는 그래도 뭔가 시그니처 향인 이 올드 본드 스트리트를 선물하고 싶습니다.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향이기 때문에 사실 꼭 하나를 선택하자면 이 향이 뭔가 제일 좋지 않을까. 네, 오늘 마리끌레르와 함께 향수를 직접 이렇게 시향을 해보면서 퍼퓸 토크를 진행해봤습니다. 올 봄에 기분 전환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렇게 향수만 좀 바꿔도 정말 새로운 기분이 드니까요.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창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